네, 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. 오늘의 픽 확인해 볼게요. 네,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든든한 나눔들이 이어졌습니다. 덕진구 여의동에서는 한방 삼계탕 재료를 전달했고요. 또 우화 이동에서도 삼계탕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. 뿐만 아니라 우화 일동, 효자 이동, 또 완주 이서면 등 지역 곳곳에서 이 건강한 여름을 위한 삼계탕 나눔이 이어졌습니다. 자, 이렇게 말복을 맞아 또 여름의 보양식으로 삼계탕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그런데 이 삼계탕, 왜 전통 보양식이 됐을까요? 네, 여름에는 더위를 잊기 위해 냉면,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운 음식만 찾게 되는데요. 이때 속이 차가워지면서 소화 기능과 저항력이 떨어집니다. 이럴 때 속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삼계탕 같은 뜨거운 음식이 필요한데요. 닭고기는 소고기에 비해 근육이 가늘고 연해서 소화에 좋고 또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. 또 삼계탕의 주재료인 인삼은 원기 회복, 신진대사, 또 면역력 증강 등의 효과가 있죠. 또 찹쌀 역시 우리 몸에 기운을 보충해주고 땀을 덜 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외에도 몸에 기운을 넣는 재료들, 마늘, 밤, 대추 등이 들어가면서 보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. 자, 시청자 여러분도 여름 가기 전에 뜨끈하게 삼계탕 한 그릇 드시고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 오늘의 픽이었고요.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. 완주군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복지를 위해 학습지 비용 5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. 금암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20여 가구에게 사랑의 계절 맞춤 건강찬 지원 사업으로 제철 반찬과 과일을 전달했습니다. 전주 연탄은행이 완주군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를 제공했습니다. 포토뉴스였습니다.